오늘은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베데스다가 어떤 곳인지, 또 진짜 진정한 베데스다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죽을 병에 걸린 불치병에 걸린 그 아들의 병을 이제 치료해 주셨죠. 그래서 갈릴리 쪽에 이제 계시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그래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시게 되었고, 이때 주님이 찾았던 곳이 이제 연못입니다. 연못인데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은혜, 뭐 친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상당히 규모가 이제 컸습니다. 그래서 행각이 몇 개가 있어요? 5개. 행각이라는 게 이제 우리로 하면 아마 정자 같은 그런 거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연못에 정자가 5개쯤 있으니까 굉장히 큰 그런 못이겠죠.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사진들로 이제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혹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상당히 좀 큽니다. 깊고 좀 다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연못 바닥인데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번 볼까 다음 이렇게 사람들이 저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고 이제 보게 돼. 이 정도 규모니까 정자가 한 5개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베데스다가 이 연못이 어떤 효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도 뭐 초정약수 이런 거 이렇게 그 샘물 같은 거 그다음에 좋은 물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양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에 그런 어떤 그 기능도 있는데, 초정약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피부병 같은데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부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찾아가게 되죠. 뭐안 고쳐지니까 뭐 의사도 못 고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를 찾아가는데,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있었다고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왜 우리도 이제 물 좋다 그러면 찾아가잖아요. 연못 아니면 뭐 이렇게 온천 뭐 이런 것들, 샘물, 약수 이런 거. 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물이 보약인데 그런 것들 찾아가듯이 이 이스라엘에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물이 좋다고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연못이 좋은데 물이 좋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면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쫙 이제 정자에도 누워 있고 아마 그 근방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었겠죠. 근데 왜 누워 있었습니까, 이들이? 아마 이제 물의 기능도 좋았을 텐데 거기 전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베데스다의 전설. 전설. 어떤 전설이에요? 한번 3절, 4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어느 때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움직이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전설이 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이 아마 이제 이들은 천사가 움직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불치병이든 뭐 난치병이든 뭐 죽을 병이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게 중요한 게 먼저 들어가야 돼. 아,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낫는다는 전설이, 이런 어떤 소문, 이런 어떤 풍문, 이런 게 이제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뭐 발에 그냥 꽉 차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연못에 물의 기능이 뭐 게르마늄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어떤 좋은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 전설일 것 같습니까? 이제 물의 기능이 좋은데 누군가 와서 어떤 효험을 처음엔 받겠죠?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소문이 점점 확대 재생산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이 움직인대.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 이거 물을 누가 움직이냐면 누가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인대. 천사가. 천사가 움직이는데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게 처음에 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갔을까는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어떤 확인이 안된 루머, 이제 이런 게 나기 시작했겠죠. 왜냐면 누구든지 뭘 붙잡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이제 뭐 죽을 병에 걸리고 인생의 끝에 서고 절망에 놓이게 되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확인 안된 어떤 그 사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대 재생산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그럴듯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프랑스에 가면 루르드의 샘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르드의 샘물.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루르드의 샘물인데, 프랑스입니다. 예, 프랑스, 유럽이죠. 그런데 이 루르드가 어디 있냐면 프랑스 남부 피레네 산맥 자락의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인데, 여기에 1858년 한 소녀가 성모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가지고 그 성모 마리아를 만난 자리에서 샘물이 터진 거야. 이게 루르드의 샘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을 마시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에 병원에서 치료도 안 되고 약물로도 치료도 안 되고 의사도 못 고친다 그러고 난치병이고 불치병이고 예를 들어 시한부 선고받고 막 이러면, 자, 이 루르드의 샘물 가면 만병통치약이야. 진짜로 이 샘물에, 작은 마을에 샘물을 찾아서 1년에 전 세계에서 불치병 환자 500만 명이 찾아와요. 지금도. 왜? 저 인터넷 보고 찾은 거예요. 아니, 저도 다 찾은 거야, 찾은 거야. 근데 사실인 거야. 사실이에요. 찾는 건 사실이야. 고쳐지는 건 나도 몰라. 고쳐지는 건 나도 몰라.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전 세계에서 다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어디서 얻어걸릴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프랑스 가려면 돈이 얼마야? 유럽까지 가려면. 그리고 저 마을에 찾아가서, 그리고 이게 뭐,
예, 그 마을에 찾아가는 것 자체도 하루 이틀 뭐 걸리는 것도 아니겠고, 그러니까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없는 형편에 가난하고 힘든 아픈 환자들, 그 유럽까지 가는 비행기 값이며 가서 체류비며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게 엄청나게 돈 깨질 거 아니에요? 한 제가 보기엔 최소한 500에서 1000만 원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1인당. 아무리 그래도. 자, 그러면 가가지고 했는데 500만 명이 몰려오는데 저 물을 나도 며칠 기다려서 먹었어요. 먹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날것 같아요? 아니면 안날것 같아요? 복불복이죠, 뭐.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모르고. 예, 그냥 소문이에요. 근데 물은 좋아. 저물 좋은 거 어디 가도 있어요. 우리 동네 산동네 가도, 저산 위에 저, 예, 가도 있어요. 예, 약수터 가도 있어요. 물은 다 좋아. 하나님이 만드신 물은 다 좋아. 근데 이제 어떤 특별하게 좋은 물이 있겠지만, 여러분, 물 먹는다고 다 좋아지면 그 생수를 전 세계에 보급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프랑스에서 이걸 국보급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에 다 팔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하나씩 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프랑스 사람들 아무도 안 죽었을 겁니다. 저 루르드 마을 사람들 천년, 만년 살았을 겁니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뻥이지. 아, 뻥은 아닌데요. 아, 뭐, 이렇게, 효험이 좀 있겠죠. 꾸준하게 장복하고, 왜, 장수마을 가면, 물 좋고 산 좋은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장복을 하면,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으면, 어딜 가나, 우리나라에 살아도, 장수할 수 있어요. 오래 살고. 그런데, 다 이렇게, 이런 안 좋은데, 아스팔트 위에 모여 사니까, 인생이 뭐 효과적으로 기능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모여 사니까 이 병도 오고 안 좋은 GMO 식품 먹고 예뭐 인스턴트 먹고 그러니까 몸에 병이 들고 성인병이 들고 젊은이들도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면 근데 되게 장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거는 특별하지 않으면 다 장수하는데 그 산속에서 살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사니까 이제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겨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저 물을 먹으면 모든 만병통치가 되느냐? 아니, 그럼 증거를 대라 이거지. 루르드 마을 사람 200년 사냐? 아이, 그렇지 않아요. 다 가셔요. 자, 그럼 저게 사실이에요, 뻥이에요? 예, 뭐 뻥이다, 뭐 거짓말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기능이 좋은 샘물이죠. 근데 이게 확대? 제가 지금 만든 거예요, 얘기를. 저걸 가지고 확대 재생산 한 거예요. 말기야? 프랑스 루르드가 그물 먹으면, 야, 죽은 사람도 살아나. 야, 500만 원이 문제야? 1000만 원이 문제야? 산대니까? 너 여기서 30년 더살수 있어. 안갈 사람. 다 가지. 다 가지.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은 그럼 그다음부터 남은 뭐 예를 들어 6개월 시한부가 돼서 그다음부터 뭐에 꽂힌 거예요? 이 얘기 들은다면 어디에 꽂히는 거야? 루르드 샘물에 꽂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거기 가는데 어떻게 천만 원을 모을까? 아, 루르드 샘물 그게 베데스다의 연못이 자비의 연못이잖아요. 은혜의 연못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 지진 때문에 움직이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질학적인 어떤 그 연유 때문에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게 누가 움직인다고 믿고 있어요. 천사가 움직인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인다고. 그래. 그렇게 해서 물이 움직였어요. 그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치료받는다고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못 움직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루루드의 샘물, 루루드의 샘물 나머지 6개월 그러면서 인생 하다가 가는 거예요. 루루드의 샘물 가야 되는데 이 베데스다의 연못, 아 저기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네. 베데스다의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전부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고 내가 지금 못 사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 제일 먼저 못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를 넣어주지 누가 넣어줘야 되는데 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비의 샘물이 아니고 자비의 연못이 아니고 여긴 치열한 경쟁의 샘물이에요. 네, 정글 같은 곳이죠. 어떤 면에서는 정글보다 더해. 왜냐하면 같이 모여있고 여기에 완전히 매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에 매였는지 이 연못에 매인 거야. 근데 이런 현상이 인생들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돈에 매여 있는 거. 돈이 나를 살린다. 그러니까 이 어떤 여기에 매여 있는 거. 그러니까 성공이 나를 살린다. 이게 헛된 소문이잖아요. 어떻게 천사가 물을 움직입니까? 뭔가 어떤 사람이 제가 아까 루루드의 샘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만병통치약이에요. 이거 마시면 무슨 병이든지 싹 나. 혹하지요? 혹 안 하는구나. 의도를 아니까. 그 혹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럴듯 하잖아요. 사기꾼들이 이렇게 친다니까. 근데 이건 사기꾼은 아닌데, 어떤 자연현상인데, 그 어떤 물의 효능을 가진 건데, 이렇게 양산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에 제일 먼저 물 움직일 때 들어가면 다 낫는다. 예. 들어간다고 나으면, 그런 사람 순서대로 한 번씩 계속 뭐 이렇게 그 국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영원토록 살죠. 영원토록. 예?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전부 확대 재생된 거지. 그래서 여기에 매이게 된 거야.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럼 여기에서만 베데스다의 연못에서만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만 있으면 모든 인생이 다 된다. 다 해결된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돈 있으면 다 해결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헛된 소문이거든. 돈은 편리하고 유익한 것이 있죠. 잘 쓰면. 근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예. 돈으로 다 해결됐으면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됐을 거예요. 돈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하면 인생이 해피하고 막 그러냐? 성공이라는 게 뭔데? 그게 다 거기에 매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제가 전에 이거 진화론도 있고 진화론, 그다음에 이게 유물론, 그다음에 이 다원론, 모든 곳에 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걸 믿든지 뭐 볼펜 신을 믿든지 여러분 이게 볼펜 신입니다. 이게 인도에 가면 볼펜 신, 연필 신도 있어요. 강아지 신도 있고 모든 곳에 신이 있다. 그래서 이게 다원론이에요. 그래서 누구 뭐든지 그 신을 믿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 다양한 그런 어떤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키죠. 그리고 거기에 매이게 해. 그리고 그걸 따르게 해.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게 해. 책임은 아무도 안 줘. 그 인생이 그렇게 산 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줘. 근데 한 분이 오셔서 그렇게 삶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거기에 매이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고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든 사람이 매여 있어. 그리고 이 38년 된 환자도 내가 저기에 먼저 누워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죠. 내가 저기에 먼저 들어가면 사는데 라는 이 헛된 전설에 매여 있는 거예요. 헛된 진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짓이죠. 인생이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거야. 모든 인생들이 예? 제가 뭐 공산주의 얘기 안 할게요. 여러 가지 모든 어떤 다른 사상과 사고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거기에 잡혀서 자본주의에 매여서 자기 인생을 돈 버는 데다 전부 쏟아붓는 거야. 그리고 가는 거야. 근데 인생이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어딜 찾아오셔요?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누굴 만나주셔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주셔요? 치료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병의 치료지만 의식의 치료잖아요. 진짜 내가 매일 게 어딘지, 진짜 사로잡혀야 되는 게 뭔지. 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하여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그분에게 사로잡히면, 여러분, 진정한 부모는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절대적 의존을 할 때 완전한 자유를 만들어줍니다. 마마보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부모는 자식이 절대 의존을 하잖아요. 그 어릴 때. 그때 이 아이를 이 완전체로 세우기 위해서 참된 사랑과 은혜로 이 아이를 양육해 갑니다. 이 참된 부모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에게 매이면 그분은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들을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걸 다르게 말하면 진리에 사로잡혀라. 다른 거 말고, 자본주의 말고, 돈 말고, 이런 샘물 말고, 연못 말고, 다른 사상, 공산주의, 어떤 이런 어떤 헛된 거짓, 예? 만들어진 어떤 이런 진화론,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진리에만 매여라. 그럼 그 진리가 너를 뭐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자유롭게.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오직 뭐에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이는. 그래서 모든 걸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참 감사하죠, 주님께서.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환난 당하는 분들, 고난 당하는 분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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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